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옵션을 자연스럽게 녹여 연주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내쉬의 일렉트릭 기타는 따뜻하고 두터운 사운드와 감각적인 외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두 대의 S63 모델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S63 엑스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S63 헤비 에이지드. 좋습니다. 모델입니다. JCM800이고요. 네. 어우, 좋아. 가볼게요. 재밌죠? 네. 헤비 에이지드. 내신은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JCM800입니다. 네. 끝나고 네네. 첫 출근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겠죠. 뭐 세뱃돈도 생겼겠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해본 날 중에서 가장 많은 손님을 뵙고요. 네네. 가장 많은 상담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신이 좀 지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은총 씨 연주를 들으면서 좀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내쉬라는 기타는 엄밀히 말해서 팬더라는 브랜드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그쵸? 기타였죠. 근데 이 내쉬랑 팬더랑 오늘 팬더 커스텀샵 그 이제 이후에 이제 이 빈티지 시리즈도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 1대1로 이렇게 기타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양도 좀 다르겠지만 픽업도 다르고 색깔이 분명히 달라요. 예. 그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죠. 색깔이 다르고 이 내쉬도 내쉬만의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몸은 굉장히 피곤하지만 들으면서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리우레시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리우레시. 아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내쉬 기타는 지금 버즈비 내에서도 모든 리뷰어한테 굉장히 칭찬받고 있는 기타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이
꽤 훌륭하게 그 포지션을 자리 잡고 있고, 지금 모든 기타들이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그걸로 덤으로 또 수혜를 본 기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시 기타가 실제로 정확하게 10년 전에 그 뮤지션들 사이에서 잠깐 유행이 맞아요, 탔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버즈비에서 다시 취급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 뭐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기억만으로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사실 그때는 그리고 제가 리뷰어가 아닌 네. 뮤지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이 스쳐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내시 기타의 여러 가지 기타를 리뷰해 보면서 느낀 거는 내시가 오히려 많이 못 알려지고 뮤지션들 손에서 맞아요, 빨리 맞아요. 정확합니다. 끝났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내시 기타가 왜그 제가 말씀드린 뮤지션이라 하면 약간 세션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요즘에는 밴드 뮤지션도 많지만 그 당시 때 시절을 비교해 보면 내시는 이렇게 완전 빈티지한 스타일 기타를 잘 만드는데, 이 싱싱엄 기타는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내시 기타가 이제 험, 그러니까 프론트 픽업이 험이고 리어 픽업 쪽이 싱글인 이 텔레캐스터가 굉장히 아티스트들한테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특이한 색깔을 내는 세컨 기타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내시는 뭐 텔레도 훌륭하지만 이런 그 빈티지 사운드를 이 모방하는 이런 싱싱싱, 그러니까 되게 전통적인 플랫폼을 훨씬 더잘 만드는 기타인데,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여러 음악을 대처해야 되는 세션맨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요즘 씬에는 너무 잘 맞는 게 요즘에는 음악도 장르도 너무 맞아요. 다양하고, 지금 되게 레트로한 음악도 많이 이 뮤지션들이 다 시도하고, 그리고 그런 뮤지션도 네.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힙합 씬도 굉장히 커졌고, 힙합 씬이 커지니까 또 R&B, 소울 뭐 이쪽 씬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재미없는 기타보다는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를 들고 무대에서는 뮤지션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적절한 시기에 빛을 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죠. 와서 쳐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좋다고 해서 와서 쳐봤는데 생각보다 더 좋더라. 근데 가격은 요즘 이 기타 가격들 생각하면 너무나 부담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확실히 좀 그걸 느껴요. 연주자들이 이제는 그 브랜드의 헤드에 무슨 로고가 적혀 있는지를 그 딱히 신경 쓰는 것 맞습니다.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 로고를 신경 쓰는 세대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가 그렇고요. 오히려 젊은 연주자들은 딱히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원하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네. 레어하고 무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기타를 되게 맞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좋고, 내시 기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지만 너무나 칭찬할 게 넘치는 기타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은총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이 내쉬라는 기타가 이 10년 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철수를 해야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유튜브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또 달라졌을 거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가 자꾸 아저씨인데 우리가 연주를 할 때는 깁슨 팬더 그리고 아이바네즈 PRS 정도 가 진짜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다 사용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뭐 지금은 너무나 이제 쉽게들 얘기하자면 돈 그로시, 뭐 제임스 타일러, 뭐 쉐터를 포함해서 내쉬 이런 기타들은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기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미디어가 활성화가 되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기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쉬라는 브랜드 완성되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다시 재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두 대의 멋진 기타, 멋진 연주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묻습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